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손영훈 목사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이란 제목의 영화인데 상영관이 굉장히 적어서 여러분이 잘 찾아보셔야 볼 수 있는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KBS에서 방영했었던 방송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또 책도 보고 했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설교로 들을 때는 부담스럽지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걸, 정말 사랑만 하면 되는 걸.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서 내게 주어진 짐은 짐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신론 세상입니다. 유물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만 아니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유물론 사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미 그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냐 진화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진화로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역시 그 문제도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기심을 뛰어넘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작아도 못 보고요, 너무 커도 못 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지만 판단은 절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물이 잘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재능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좋은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귀한 것은 오직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귀한 이유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시다.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척, 교우,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드뭅니다.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수록 더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인물을 보겠어요? 여러분의 무슨 재산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눈이 뜨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그분을 내가 정말 더 아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고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냥 축복이 된다니까요. 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속히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짧아간 5절 동안이지만 다윗은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70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든 형편에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다윗은 믿음의 용사라고들 말하지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에는 다윗이 용사 같지 않습니다. 용사가 하나님 빨리 좀 와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으니 좀 빨리 좀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의 용사라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히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야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편 속에 다윗의 고백은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어 보이는 기도 속에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속히 빨리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믿음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이제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다윗의 이 기도 속에 얼핏 보면 다윗의 절망,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믿음도 다 무너졌구나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이 읽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속에 다윗의 참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다윗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나에게 좀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 속에 계십니다.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다윗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봅니다. 수준 높은 기도는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주님, 계속 주님, 계속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주여! 라고 이렇게 외칠 힘밖에 없어요. 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유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이름만 불렀다고 그게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정말 낙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구나 다 다윗처럼 주님,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적어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됐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할까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정말 그런 기도가, 외마디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끝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이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5절에 보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 짧은 기도 속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그러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진짜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아실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 그 무슨 근거로 그걸 믿지요?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일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 보면 압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너그러우실 것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안 보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워낙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뭐지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행여라도 의심할까 봐,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가를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도 안 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그러우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겨자씨만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실 돌아올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돌아와요. 왜? 아버지가 너그러우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쓸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몽둥이로 때리고 집에서 내쫓고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너 완전히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내보내줬어요. 돈 주고 내보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탕자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사람을 겪어보니까,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 돌아올 형편이 됐을 때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나 문 열어놓고 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나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또 절박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엄청 조롱을 받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재난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서 미칠 지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오히려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악한 자는 웃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지금 비참해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4절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어요.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멸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 그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악한 자처럼 안 사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진짜 자살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심판이 있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은 여기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곳인데,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다 나쁜 짓을, 다 악한 짓을. 그래도 나는 아무리 조롱받고 내 모든 수입이 다 끊어지고 그래도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패하시는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나는 그에게 선하게 한, 세상이 다 거짓이어도 나는 정직하게 하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와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봐야 돼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작으니까 문제인 거죠. 현실보다도 그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지순례 때 로마를 갔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그리스 로마 시대 유적들이, 엄청난 유적들이 있어요. 또 너무너무 크고 멋있는 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은 몇 해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로마에서. 그는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그 카타콤을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동스럽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로마 그러면 카타콤만 생각이 나요.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카타콤은 로마 시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 다 뺏겼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붙들리면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서 살았던 곳이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은 워낙 부정이 있는 곳이라 로마 군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또 그 애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만큼 살았는지 아십니까? 280년을 살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카타콤에 묻혀진 시체가 200만 구가 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카타콤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았죠? 처음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점점 마음에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그 지하 무덤에서 28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됐다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겠다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겠습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눈이 뜨이니까 그 지하 무덤 속에서 거기서 280년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삽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걸 못 본 것뿐이죠.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2개월 만에 뇌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이 성공해도 전응아가 되거나
장애인이 될 겁니다. 확률이 50%가 넘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절망이 왔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전능하고 또 장애아라면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사흘을 기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아가 되면 어때? 장애하면 어때? 너무너무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절절 끓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인 걸 그렇게 뜨겁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계속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그 목사님이 그날 그때 단순히 아들에 대한 마음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만 해도 사람은 언제나 둘로 나뉘어 보였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 안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뉘냐면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우리가 그렇게 나뉘겠냐면 오히려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거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의로운 사람 죄인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나뉘겠냐면 아들이 전능아가 되고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목사님 안에 생기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귀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스스로가 내 믿음은 다 무너졌어.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에게 붙들려 계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육종이라고 근육에 암이 생겼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그 암 수술을 받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술 받기 전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전도사님을 향한 마음을 주세요. 그 전도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순간이라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전도사님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리고 제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으로 보고 그렇게 만나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지만 제가 장애인이 될 처지에 빠졌을 때 저는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지금도 선명히 생각납니다. 그 수술 대기실에 혼자 제가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세 번 하나님 부르던 그 장면이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애절히 불렀는데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거의 밤새 울었습니다. 저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울면서도 저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은 힘들고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날은 못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세 번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기성아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도대체 그 주님의 음성에 제가 응답한 것이더라고. 하나님 하고 부르. 제가 밤새도록 울 때 그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사람 눈만 없으면 사람 보는 사람만 없으면 제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살았는지 주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너 자신이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던 거더라고. 제가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고백했을 때 그때는 주님이 저를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르시는 순간 이제 너는 내 종이 되라 제가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응답한 것이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와 같이 계신 것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주의 영이 저를 그날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완전히 덮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전도사님, 오늘 밤에 전도사님의 마음은 특별히 간절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께 간절히 주님, 저를 좀 붙들어주세요. 주님,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저를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진짜 아주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그 전도사님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앞으로 놀랍게 내 종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전도사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드렸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드렸어요. 전도사님은 진실한 기도만 드리세요. 지금 전도사님이 그저 느껴지는 대로 주님이 전도사님에게 원하신다고 느껴지는 그대로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점점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 아는 법을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나님이 실제 상황에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건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 다 성경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만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70편은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았어요. 별로 은혜 받을 구절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왜? 다윗도 이랬구나. 다윗도 이랬구나. 다윗도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와 계신데도 다윗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다윗은 책 보고 믿음이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 보고 그냥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열렸어요. 지난 탁구대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88 서울올림픽 때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선교사님이 초청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하고 시범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양영자 선교사님과 시범 경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그때 탁구 시범 경기를 이렇게 양영자 선교사와 이렇게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안 따라준다는 네. 그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 목사님 연습만 좀 더 하시면 아주 탁구를 잘 치시겠습니다. 그런 말은 저도 하겠더라고요. 네. 연습만 열심히 하면 탁구를 잘 치는 거는 왜 그렇죠?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따라주는 거죠. 그게 탁구를 잘 치는 거죠. 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 판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옵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몸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 못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보질 않았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 절대절명의 순간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갈리는 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영성일기를 꼭 써보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용사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겪으시는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경험해보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제 심령도 오늘 다윗의 심령과 같습니다. 주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미 제 안에 와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 듣는 귀를 더 열어주소서. 제가 진짜 중요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같이 해주소서. 주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를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크신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 주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가하신 손에, 주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 은혜의 손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에, 은혜의 손에 주님 같이 해주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주가 되어주소서. 주님 같이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주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붙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성경에서 내가 만났던 주님, 배웠던 주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절망적이고 그리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여 부흥시켜 주소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그 믿음에 그 감사에 하나님 손을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도 주시고 그리고 병든 몸을 이 시간 주님 손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서로 바라보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되 특히 입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이번 기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빚에서 가난에서 성도들을 건져주셔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며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 주님 그곳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평화롭게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함. 오늘도 핍박당하는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